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조현기님의 창원 성주사를 가다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기님의 첫 사진 아주 임팩트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예, 뭔지 모르겠어요. 곰 같아요. 곰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돌의 질감, 그죠? 돌이 마치 육신의 몸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볼륨감 같은 게 살아있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탑과 저를 보고 있네요. 장독대가 있는 절. 예. 저를 차분하게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이게 차분하게 잘 찍었다고 하는 게 날씨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날씨가 맑은 날 사진을 찍으면 열이 일 사람 비슷비슷한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비가 온 후거나 비가 오기 전이거나 특별한 날씨, 특별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찍으면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찍게 되죠. 그래서 조현기님은 이 날씨 선택, 시간 선택을 특별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시간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정순인, 내 마음의 소리, 변화는 두렵다. 그러나 변화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전하세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 자신의 사진에 대한 변화일까요? 아, 필터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필터를 쓰면 사진이 필터의 영향으로 금방 달라지죠. 그런 사진의 형태보다는 자기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자신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그 이제 뭐 포토샵을 해서라도 사진을 몽타주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자신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시는 게 사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란님, 경도, 봄바람이요 불어라, 교토네요. 교토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교토 어디 가셨나요? 아이고, 강아지를 찍고. 교토 벌써 봄이에요. 봄 사쿠라 필 때 안 됐는데. 오, 사진 좋네요. 그죠? 사진 좋아요. 아, 교토 이전에 찍은 사진을 올리셨나 봐요. 모델이 참 기가 막힌 모델이네요. 교토를 볼만하게 찍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풍경 사진도 잘 찍으시는데, 이 사진도 역시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해요.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박정호 선생님인데 라이카로 테스트 샷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라이카 좋죠? 라이카가 만들어내는 색상 뭐 이런 건 일반 렌즈, 그렇게 니콘이나 캐논으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렌즈가 라이카 렌즈인 것 같아요. 뭐 성향이죠. 성향이 달라서 라이카를 쓰시는 분은 쓰시고 니콘 캐논을 쓰시는 분은 쓰시고 저는 쨍한 게 좋아서 니콘 씁니다. 칼칼하잖아요. 아마 니콘이 가장 일본적인 일본도의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는 것 같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기천 선생님, 인물 사진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 아이고, 이거 귀여운 놈들. 아이들은 언제 봐도 이뻐요. 아이고, 이거 귀엽네요. 예. 아이고, 이거 무슨 저거 쓰셨나봐. 가면 그죠? 아, 예. 아이들 사진은 언제 봐도 이쁩니다. 아이들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근데 아이들 사진 많이 찍으면 성인들 사진 찍기 어렵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사진 찍기가 용이하거든요. 좀 어른들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정열 선생님의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을 올리신 것 같아요. 등산 가는 길인가 봅니다. 산행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일까요? 오, 히말라야입니까? 이야, 히말라야를 찍으신 것 같아요. 히말라야 다녀오셨나 봐요. 히말라야에 다녀오신 사진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진 올려주세요. 브라이언 오님, 벽. 벽은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다.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고 외침과 절규의 단절이다. 저 거대 너머에 대한 욕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12층 높이 벽을 세운다.
앞에 있는 사람조차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벽이다. 아, 멋있네요. 사람이 벽이다. 사람이 벽이랍니다. 오, 사진 좋아요. 사진이 좀 산만해요. 그죠? 하나의 주제를 사람이 벽이다 그러면 사람이 벽이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사진들이 끝없이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막 등장하셔가지고 등장을 시키셔서 좀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벽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한쪽으로 몰아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윤강현님, 하루의 바다. 바다, 아이고 시원한 바다네요. 색감이 참 좋네요. 특별한 색감으로 찍으신 것 같아요. 갈매기 날고요. 예, 빨간 등네. 빨간 등대 좋죠. 하루의 바다라. 아, 바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표상을 찍으셨다. 포세이돈의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포세이돈 그러면 거칠게 폭풍을 일으키는 삼지탕을 들고 천둥번개를 일으키는 바다의 신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포세이돈은 바닷가에 일렁이는 파도, 끝없이 밀려오는 끝없이 밀려서 깨어지는 파도의 포말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강현님이 찍은 그 사진, 지금 사진의 하루의 바다는 그런 것을 포함한 바다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기런님, 아, 이분은 청사포 찍으셨어요. 청사포는, 청사포 제가 좋아하죠. 자주 가요, 청사포. 기분 좋잖아요, 청사포 가면. 칼라가 독특한 자신만의 칼라를 내셨습니다. 평소 보여주는 칼라와는 다른 칼라를 보여주시네요. 그죠? 오늘 사진은 평소에 보여주시는 사진과는 좀 달리 좀 밋밋하다 그럴까요? 좀 가볍다 그럴까요? 아, 임기런님의 바다 사진은 좀 둔중하고 무겁고 그렇거든요. 날씨가 맑으니까 이제 그렇게 둔중하고 무거운 사진이 안 되고 조금 가볍고 좀 뭐라 그럴까요? 멜로디가 있는 느낌의 사진?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임기런님만의 독특한 자기계생을 드러내는 사진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밑대 선생님, 칼라로 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야, 벌써 꽃 피네요. 아이고, 이거 벌써 꽃이 폈어요. 벚꽃입니까? 예, 벚꽃 벌써 폈어요. 이야, 우리 반밑대 선생님, 부지런하세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만끽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동네 한 바퀴를 찍으신 우리 하리양 선생님. 구두 수선공이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구두 수선공? 참 인간의 삶이 그죠? 여기나 저기나 여기 저 범죄자들인가 봐요. 원티드 범죄자들 마작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테레비 중고 테레비 파나 봐요. 인생을 살아온 우리 이 하리양 선생님은 약간 이 포토샵을 뭐 하실 줄 모른대요. 그래서 찍힌 상태의 그 중간 톤들이 좋으면 사진이 괜찮은데 콘트라스트가 강하다든지 하면 사진을 조금 손을 보셔야 되는데 못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이슨 김님. 동호반복이 많아요. 선생님, 이거는요, 요 사진 한 장이면요, 바로 이 사진을 넘어오셔도 돼요. 그죠? 이런 거 안 보여주셔도 되고, 바로 하셔야 되는데,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동호반복은 아무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얘기, 같은 이미지의 사진. 일단 보드를 들었어. 보드의 묘기를 보였어. 묘기를 보이고 난 뒤에, 또, 그네들끼리 모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네들의 시간. 그 다음에 홀로 이거 이제 하는 젊은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친구들과 동료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걸로 넉장으로 압축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덕수 김덕수님 이분도 사진이 좋아요. 응? 이 어디예요? 아, 멋지네요. 이야, 이런데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 자연파괴인가? 저는 오토바이를 타니까 저런 데를 보면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고 싶어요. 으다다다다다다다. 무지개산이라고 하는 곳이네요. 차로 가는 길은 천길 낭떠러지기로 오금지리고 걸어 올라가는 길은 해발 5,038m. 와이고, 고산증 있죠. 저도 뭐 5,000m 정도 올라가 봤는데 한 4,000m부터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정호 선생님, 안개 낀 출근길 그리고 기다림. 참 출근을 하시면서도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쉽게 말하면 사진 귀신이 든 거죠. 출근길에 사진 조금 약하네요, 선생님. 평소에 보여주시는 사진하고는 좀 파이팅 하셔야 되겠어요. 뭐든지 찍어도 사진이 되는 그런 실력이 되시는데 오늘은 조금 약해 보여요. 김기엽 선생님, 일침 바느질을 하려거든 일단 실부터 깨야. 이야, 맞는 말이죠. 바느질을 하려거든 일단 실부터 깨어라. 당연한 거죠. 벌집 낸 껍데기가 예술이다. 벌집을 낸 껍데기가 예술이다.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유명한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예술은 사기다라고 말하신 적도 있어요. 뭐 예술은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저희 친구들과 사진 집단으로 또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한 팀들과 사진을 공부를 해요. 근데 최종 목적이 뭐냐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을 듣는 친구분들은 오늘 힌트를 되게 얻으시는데 사진이 100명이 같이 공부를 하면은요. 100명이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100분이 다 각계의 사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확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거나 그를 모든 것을 섭렵한 뒤에 내리는 자기만의 판단이거든요. 그죠? 아까 얘가 백남준 선생은 예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술은 사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00분의 저와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당신에게 사진, 당신 사진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사진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걸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정체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겪고 모든 것의 결정체이거든요. 그게 하나 생기면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사진에 대한 이해의 목적지인데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것이 똑같은 의미의 사진의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귀중한 제가 아이디어 힌트를 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졸업전을 하고 할 때에 아, 나에게 사진은 무엇이야? 또 동료의 사진은 무엇이야? 이렇게 서로서로가 각기 다른 답이지만 그것이 사진 전체를 관통하는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이고, 저도 내 나름대로 사진을 관통하는 언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말하지 않죠? 평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도 그걸 강요하지도 않거니와. 그죠? 그거를 가지냐, 못 가지냐가 사진에 대한 안목이 탁월해지느냐, 못해지느냐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김기엽 선생님 새 책을 구하지 못해 중고 서적 주문했는데 초판 발행본이 들어왔다. 김홍희의 몽골 방랑.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습니다. 방랑하는 카메라의 다음 목적지는 언제나 인간의 따뜻한 심장이 뛰는 그곳이다. 멘트는 좋아요. 김홍희 몽골 방랑. 2008년도군요. 이야, 오래됐네요. 예? 이야, 어쨌든 일세 책을 구입하셨네요. 제 사인도 있고 고운 사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고운 사진 미술관을 말하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기증을 한 책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군요. 고운 사진 미술관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자의 책을 이렇게 시중에 중고 책서점에 넣어 하셨습니까? 팔았습니까? 이거라도 다 이렇게. 너 이거 누가 한 거야? 도대체 관장이 한 거야.
정말 이거 참 기초 중에 면허가 없네요. 이런 거 하려면 이걸 떼내야 되는데, 고문사님 미술관 떼내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당연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2008년도에 관장이 누군지, 그 이후에 관장들이 누군지 한번 새겨볼 만하네요. 그죠? 제가 이 고은사진미술관 전시를 했었어요. 한국 최고의 작가들이 전시할 때 제가 고은미술관에 다섯 번째 들어가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두 개의 길,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두 개의 길.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과 양이 있듯이, 같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가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하나의 세계 두 개의 길을,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른 사진이에요. 몽골 사진과 제 결혼 시말서라는 사진으로 전시를 했는데, 그 몽골이라고 사진 찍은 것은 대단히 공적인 다큐멘터리 입장에서 한 거고, 결혼 시말서라고 하는 작품은 대단히 제 개인적인 사적 다큐멘터리 입장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담론이나 거대담론이나 다 나의 담론이야,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얘기했던 사진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누가 관장을 책임지고 이 책을 고운 사진 미술관의 책을 시장바닥에 넘겼는지, 김기현 선생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석 동은석입니까? 동은석, 광성보. 아, 위대한 용사들이 잠든 곳. 네. 어허. 다큐멘터리 12장, 15장을 만드셨어요. 사진을 차분하게 찍으셨네요, 이번. 사람 하나 등장시키지 않고, 그 일대를 선 광고해가면서 차분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대단히 안목이, 자기 안목이 있는 분이네요, 이번 사진. 스타일이 같아요. 들쭉날쭉하지 않고, 스타일, 일단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진을 찍은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습작 시간이라는 게, 이 사진도 습작 시간이 필요하고 글도 습작 시간이 필요한데, 긴 습작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가가 있으면 짧은 습작 시간 내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만의 화각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어렵지 않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한장한 장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용사들이 잠든 곳, 예전에는 그저 주말 나들이 장소, 경치 좋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 공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곳, 주말에 생각했던 곳, 광성보. 역사적인 장소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별로 깊이 의식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대부분의 유적지가 시간의 흐름으로 역사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 얼마 전 우연히 일어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었다. 그 옛날 치열했던 전장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슬펐을까. 상상조차 할수 없는 무한한 용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 온몸으로 적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계신 광성보를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나의 시선과 감성으로 조용히 담아보았다. 너무 난잡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차분하게 산자와 죽은 자, 또 고국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한 입장을 담으셨어요. 대단히 차분한 사진 담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님, 작은 세상 예쁜 꽃을 찍다. 그곳에서 더 작은 것들이 세상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네. 아이고. 네. 사진을 참 아름답게 찍으신다, 그죠? 사진을 아름답게 포커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포커스가 조금 나간 것 같아요. 손떨면 안 되고. 예. 아주 사진을 아름답게 찍으시는 분이네요, 이분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인 게 분명한 듯합니다. 아이고, 좋다. 자, 벌레들이 다 있고, 교미하나 봐요. 벌도 날고, 되게 컬러가 화려합니다. 노출이 대단히 표준 노출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서 배운 데 따지면은 적정 노출, 전문 용어는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데, 표준적인 노출을 써서 밝고 화사하게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무게를 실으려면 언더로 찍으셔야 되고, 좀 가볍게 보이려고 그러면 조금은 라이트하게 찍으시려고 그러면 오바 기운, 3분의 1 오바나 4, 반 정도의 오바로 찍으면 사진이 되게 화려해지죠. 이런 사진은 포커스 되게 중요하니까 포커스와 손떨기를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진 잘 보았습니다. 박승원 선생님. 최기수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내셨네요. 출근길. 오, 1인용. 아이고, 얼마나 많이 타면 1인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파놨을까요? 그죠? 칼라와 흑백을 섞으셨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으로 정해서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수고는 해주시는 게 맞죠? 그죠? 사진 잘 보았습니다. 칼라, 칼라, 흑백, 흑백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선생님. 사진을 한장 올리셨는데, 사진을 넉장 이상 제목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찬님, 부탁드립니다. 이만희님이십니까? 매일 지나친, 아, 이 사진 참 좋아요. 근데 이분은 사진을 찍으실 때 항상 자세를 낮춰서 찍는 것 같아요. 서 있는 자세에서 찍으세요. 서 있는 자세에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서 있는 자세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물을 파악할 때 우리가 서서 파악하잖아요. 그죠? 서서 대화하고 서서 사물을 보고 서서 걸으면서 뭔가 사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항상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지 않고 서서 찍는 게 중요해요. 지금 계속 아주머니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시잖아요. 서서 찍으면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이용할 때 보는 안목으로 시선의 높이로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각을 만들지 않고 같은 높이, 내 키의 높이에서 찍으면 사진을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면서 보는 그 시각, 그 시선의 높이가 된다는 거죠. 앙리까르띠에 브레송 그 말은 대단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사진도 볼까요? 오서택님, 호기심과 호기심이 만날 때, 호기심과 호기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다가갈까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먼저 다가왔대.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들 사진을 참잘 찍으시네요. 아이고 생생합니다. 정말 생생하고 표정이 살아있네요.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아이고 이거 귀엽다 귀엽다. 아 아이들 사진 독특한 자신의 안목으로 잘 찍고 계세요. 아이들 사진 잘 찍는 분 있어요. 그죠? 아이들만 모으셨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의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사진만 찍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렌더 같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책도 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 사진을 사진가가 찍으면 조금 약해 보이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라는 게 저항을 안 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깡패를 사진으로 클로즈업 찍으면은 언제 저항할지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독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진을 보는 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 사진은 그런 충격은 없죠. 너무 좋게, 너무 좋은 아이들 사진을 찍으셨지만, 그거는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죠. 오재용님, FM2와 렌즈 몇 개로 성강마을 성북동을 담았습니다. 한창 암실 작업에 빠져 있던 때라 현상부터 인화까지 직접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추억이 가끔 생각납니다. 물론 사진도 가져다 드렸죠. 사진을 갖다 준다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 테두리는 필름을 꼽는 그거를 갑자기 전문용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줄로 깎아내요 이렇게 깎아내요. 이게 일단 필름의 크기거든요. 요 안쪽이 필름이 크기고 그 바깥쪽을 이렇게 이제 줄로 깎아내면은 이렇게 시큼 선이 들어가죠. 왜냐면 빛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도장 같은 사인 같은 흔적이 남는 거예요. 아, 이건 필름 캐리어라고 한다. 진짜. 야, 제가 지금 이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도 않고. 어디 놔둘 것도 없고. 뭐, 그죠. 아,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느낌 좋아요. 저 느낌 때문에 일부러 이제, 캐리어를 새로 사면 그걸 다 갈죠. 이렇게 줄로. 안간 것도 있지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 프린트를 해내죠. 브레송이, 악리카리에 브레송이 이렇게 캐리어 끝을 갈아서 이렇게 테두리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진은 크롭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풀 사이즈를 프린트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악리카르테 브레송의 무슨 역 앞을 뛰어가는, 그러니까 사다리 비 오는 날에 사다리 쪽으로 탁 뛰어가는 그 사진은 크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만 깎아낸 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은 크롭한 사진이어서 이렇게 검은 태가 없습니다. 사진을 참 차분하게 잘 찍으셨다. 이런 옛날 흑백 사진 프린트 해보면요. 이게 프린트를 해서 이 그라데이션, 흑백의 느낌, 이게 참이 입자에 의해서 사진이 표현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즐겁거든요. 암실에서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디지털로 다 프린트하고 치우지만, 디지털도 뭐 그런 맛이 있죠. 할머니와, 할머니와 손녀입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어떻게 사진 참 이렇게 차분해요. 예? 그죠? 이분은 구석구석을 봐가면서 사진을 찍는 분 같아요. 화면의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 사진을 그 바쁜 와중에도 차분하게 샷다를 늘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삼청동 임기련님은 바다만 찍는 게 아니시다. 그죠? 삼청동에 있는 젊은이들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 좋아요. 무슨 마술이라도 부리나 봐요. 기타 치고. 네, 삼청동에 스케치를 아주 재밌게 하셨네요. 잘 보았습니다. 반미대 선생님, 부산은 꼴목이다. 반미대 선생님,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것 같아. 네, 오늘 사진은, 조금 후보정이 좀 이상해요, 선생님. 후보정 차분히 하세요. 바쁘지 않으시니까. 박정우는 문명과 자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고독이라. 라이카. 오늘 사진은 우리 평소에 박중호 선생님이 찍는 사진과는 다르게 약간 산만하네요. 왜 이렇게 산만하게 찍으셨어요? 주제 없이 덕수킴님 마추픽추. 참 신기해요, 그죠? 인류의 역사라는 게또 삶의 터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산꼭대기, 물 없는 이 산꼭대기 어떻게 이렇게 집들 짓고 살았을까요? 저는 또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 돌문화도 정말 대단하지만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저런 데가. 그죠? 한 문명이 한 문명을 완전히 작살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김덕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코로나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마추픽추 같은 공중도시 하나 있습니다." 아, 필립소님, 담장을 지나며 울 동네, 울타리 안쪽 어딘가 우렁찬 멍멍이 소리가. 아, 동네에 강아지가 되게 시끄럽게 짖고 있나 봐요. 차고 사진이 차분해요. 유럽 엽서 보는 느낌이에요. 차분하게 사진을 찍어. 자기만의 독특한 안목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프린트를 해내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이분이. 그죠? 사진을 찍으면, 많이 찍으면 사진 당연히 좋아져요. 저희는 뭐 사진을 평소에 잘안 찍으러 다녀요. 몽상의 그림, 영식임. 저희들은 언제 사진을 찍으러 가느냐?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노페인 노슛이 보면 배에 있어요. 노페인 노슛.
그러니까 무슨 계약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야 할때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죠. 그 외에는 카메라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들고 다니면 항상 찍을 만한 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 계속 사방을 이 뭐라 그럴까 둘러본다 그럴까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잘안 들고 다녀요. 근데 영식이 오늘 사진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를 좀 거칠게 하셨네요. 영식님도 사진 잘 찍어요. 독특한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요. 흑백으로 찍었지만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좋아요. 우리 영식임님 사진. 그죠? 뭐, 걸어, 그냥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몸 표정들이, 이렇게 몸의 표정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대단히 딱딱한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프린트를 하셨다. 그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추구하고 계시는 영식이님의 흑백 사진입니다. 평소에 컬러 사진 많이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흑백으로 보내셨네요. 범수킴님, 클로즈업. 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 충격이 있어요. 일단 시각적으로 충격이 팍 있거든요. 팍팍 자르면서, 상하를 막 잘라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은. 오히려 그게 이렇게 보이지 말고 팍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마를 자르든지, 눈 바로 위를 자르든지. 그죠? 뭘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팍팍 들어가면 대단히 그로데스크하고 임팩트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범수김님께서 만약에 이걸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더 들어가세요. 좀더 감각으로 확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시면 재밌을 겁니다. 홍기천 선생님, 비 오는 저녁 산책 겸 아내와의 데이트, 저녁에 있는 삶.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도 정치적인 이슈가 됐는데, 저녁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뭐 그냥 하루 종일 집콕이에요. 저만 해도 집콕한 지가 10일이 넘은 것 같아요. 저녁에 있는 게 하루 종일 집콕해서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이거 이런 바로 윙크하고 있는 것 같네. 사진기를 너무 바로 들고 계세요. 사진기를 숙여도 좋고요, 들어도 좋거든요. 카메라가 좀 숙여지거나 좀 하늘을 향하거나 이래도 좋은데 너무 반듯하게 들고 계세요, 우리 홍기천 선생님. 카메라 그러면요 프레임을 그냥 만들어서 찍는 것처럼 보여요. 지나가다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규환님, 베른 카니발. 카니발은 뭐 그냥 카니발 사진은 그냥 찍으면 그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발 사진을 못 찍어 왔다. 그거는 아마 열정 부족이에요. 확확 들어가서 카니발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을 필요가 있죠. 아이고, 이런 귀여운 놈일세. 이거 귀여운 놈일세. 이것들 봐요. 저런 아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 카니발을 구경하는 저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종이 가루인가 봐요. 종이 색종이 같은 걸 뿌리나 봐요. 아주 카니발의 즐거움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신기하님이셨습니다. 오광진님, 사이, 모녀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아, 이거 뭐 하세요? 두 분은 마스크를 쓴 채로 데이트 중이십니까? 아이고, 이거 할아버지와 손자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하고 계시고. 이제 이 사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둘 남녀 뭐 음양처럼 이렇게 하시면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이제 그런 사진 올렸더라고요. 뭐 타다, 뭐 타는 것, 뭐 보드를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진들을 한뭐 50장 좀 해서 전시를 하잖아요. 보드 탄다, 차 탄다, 자전거 탄다, 뭐 목마 탄다, 뭐 이런 맨날 탄다 하면은 뭐 그런 전시는 보고 있으면요, 아 그랬구나 이거 끝이에요. 이게 또 사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인간의 관계가 사이가 이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나면 엄마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식화되어 있는 것을 뒤집는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상식선에서 그걸 확인해 주는 사진전 또 확인해 주는 사진 이러면요 기억에 남질 않아요. 새롭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을 증명해 주는 사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우리 오광진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독특한 발상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희님 동인천 엘레지. 동인천에서 뭔 일이 있나요? 비둘기가 날고 사람들이 밭 장기를 두고 장구나 이런 걸 동인천 스케치 그죠? 이모네 참 어디를 가나 이모네라고 하는 식당은 있는 것 같아요. 동인천을 스케치한 그죠? 동인천 엘레지. 엘레지라고 하는 게 비가거든요. 슬픈 노래. 그죠? 동인천의 슬픈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비가, 엘레지. 이게 박창희님께서 찍으셨는데, 화면 구성이 좀 거칠다 그럴까요? 조금 더 세련되게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세련되게 찍는 거는요. 아무리 이 험한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샷다 수 양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좀 찍는 게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인천을 찍기 위해서 인천을 많이 찍으라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샷다 수가 많으면요. 화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시간, 그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습작 시간인데 그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인천에 가셔서 사진을 찍을 때 남들이 100장 찍을 때 1000장, 1000장 찍으면 만장 이렇게 해서 그중에 셀렉팅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들은 다본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창희 선생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